디지털 파일에 대한 오해는 PC에서 파일을 복사했을 때 원본과 사본이 완전히 동이다라는 경험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100번을 복사해도 똑같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원본과 사본을 대조로라는 오류 정정 방식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르지 않은, 완벽하게 동일한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윈도우즈라는 OS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기가의 파일을 외장하드에서 하드디스크로 카피를 한다고 했을 때 약 1분이 소요가 된다라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1분이 정확하게 소요가 된 적이 있나요? 대부분 변합니다. 55초 이렇게 갔다가 다시 58초 됐다가 다시 53초 이런 식으로 변하는 이런 것들을 보셨을 텐데 그게 파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시간이 늦어지는 거고 오류가 없으면 없을수록 원래 제시했던 속도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카피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알고리즘으로 지금 대조가 돼야 되는 파일 복사와 같은 이런 작업에서는 결국에는 시간에 대한 조절이 없이 그것에 대한 여러 번의 대조 작업을 해도 무방한 방식으로 로직이 짜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OS를 건드려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1초 0.1초에 몇 바이트를 보내고 0.2초에는 몇 바이트를 보내고 몇 초에는 몇 바이트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코드를 다시 짜서 넣는다라고 하면 과연 원본과 사본이 완벽하게 동일한 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해당 파일의 용량의 대역 폭과를 가감해서 표준에 맞는 정도의 속도를 지정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USB 3.0 버스 호스트와 이런 부분이 송신 측과 수신 측이 통신 상태가 원활한 경우에는 해당 속도를 만족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날 텐데 관련한 케이블의 성능이라든가 노이즈라든가 이런 차폐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는 그 속도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 로직을 설계하시는 분은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미스가 나서 오류를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허용되는 시간보다 더 큰 시간이 요구됐을 때는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시간과 초에 맞는 카피를 하면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선 오류 대조 방식을 완벽한 파일 완전 무결성을 포기하고 대략적인 비교만을 하는 방식으로 오류 정정 코드를 다른 걸 넣으셔야 될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파일을 복사해야 되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기준으로서 설계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이 우리가 지금 음악이라든가 음악도 가나다라 마바사 제가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은 가나다라 마바사가 이 시간에 맞춰서 딱딱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걸 스트리밍이라든가 이런 파일 카피 같은 부분에서 데려와서 말을 해야 됐을 때 이 시점을 맞추는 부분들 때문에 스트리밍 기반, 라이브 기반의 소스 같은 것들을 재생할 때는 이 오류 대조 방식 자체가 조금 더 미스가 났을 때 적당한 부분에서 허용하고 넘어가는 그리고 오류를 대조해서 확인하는 과정보다는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오류 방식을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라는 좀 더 빠른 고속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대략적인 오류 정정 방식이 사용이 되는 것이고 파일 복사는 시간적 여유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완벽하게 똑같이 않으면 파일 성공, 복사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추적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이 나온 건 장거리 통신에 있어서 기존 아날로그 통신 방식보다 월등히 우수한 효율성과 완성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디지털은 이러한 경우 효율이 굉장히 우수하고 디지털 신호 무결성이 비교적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만 이게 규약된 약속에 의한 것이다 보니까 이 규약을 넘어서는 품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은 상호간 규약이자 약속인 것이지 디지털이 전부인 경우는 우리의 인간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음악 파일이면은 귀로 받아야 될 것이고요. 영상 파일이면은 화면으로 봐야 되는데 디지털 디스플레이인 LCD라든가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영상은 그래도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뭐 이런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장비조차도 안에 내부로 돌아가는 방식은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과거엔 필름이었죠. 근데 지금은 디지털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제 모습이 지금 비춰지는 이 방식 자체가 디지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라는 물질적인 존재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조명, 태양이라든가 이런 빛에 의해 반사된 빛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 지금 이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이 자체를 저라는 사람지 이 화면을 바로 디지털로 인식해서 디지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러한 일반적인 장비류에서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은 이 아날로그에 비해서 특히 장거리 통신에서는 압도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쉽게 각종 포털에서 디지털 오류, 신호 무결성 이런 부분으로만 검색해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오류의 약 취약점이라는 부분이나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쉽게 나타나 있음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완벽하거나 무결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류도 비교적 적은 아날로그에서 장거리 통신은 적을 뿐만 아니라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처, 오류 정정 코드가 되었든 오류 정정 방식이 되었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되어 있고 이 이진법 관련한 이산적인 값들은 그것을 복원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디지털 파일 복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무결성을 상당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치고 디지털 오디오 에 대한 부분, 음성 신호에 대한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음성 신호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식이 무선 통화예요. 디지털 통신이라는 것도 이 통화의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모로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쉽게 과거에 우리가 800MHz 무선 핸드폰 무선 전화기 예전에 한 30년 전에 나왔었죠. 그때랑 한 20년 전에 시티폰 PCS 초창기 그리고 한 10년 전에 2G망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LTE 또는 4G나 5G망까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카카오톡 페이스톡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인터넷망을 이용한 영상 또는 음성 통신 기능을 함께 버무려서 이 긴 한 30년에 대한 디지털의 세월의 음성 품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거에는 쉽게 끊겼고 통화 품질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점차적으로 올라가죠. 이거는 통신망이 800MHz에서 이제 점점 더 고주파를 사용하는 통신 영역으로 올라가서의 영역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속도죠. 속도가 낮기 때문에 음성통신의 비트레이트, 대역폭을 낮춰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고속으로 발전될수록 조금씩 늘려갈 수가 있게 되는 이런 단계를 거쳐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통신의 방식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그대로 음질이 통화 품질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좋아졌다가 통화 중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는데 이것이 무선통신이라 그렇다 또는 이동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그냥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해외에 있는 사용자가 해외 통신 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대역폭 통신 회로의 속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질도 확 떨어지게 되는 거고 음질도 그에 맞춰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 떨어진 음질로 전송을 하면서도 끊김이 발생되거나 막 화면이 일그러진다던가 음성 신호가 깹깹 하고서 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21세기인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도 적지 않게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이동해서가 아니라 블루투스나 NFC와 같은 이런 근거리 무선 통신 기준으로 해서 이동하지 않고 고정해서 통신을 해도 마찬가지로 대역폭의 한계로 인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블루투스 4.1 버전 이상이라고 하면은 초당 3MB를 넘어가는 고속 통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우리가 데이터를 음성 품질만 보더라도 영상이나 최대회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애로사항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음질상의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부분으로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21세기의 구글이라는 초거대 기업의 솔루션이죠.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 동영상이라는 음악하고 비슷하게 몇 초에 제가라는 말이 제가라는 부분이 몇 초에 딱딱 이렇게 전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시간적인 중요성이 상당히 함께 버무려져 있는 부분이라 버퍼링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재생을 하게 되면 제가 4K로 녹화를 했을 때 4K 화질이 나타나지가 않죠. 4K나 FHD가. 기본적으로 480p나 720p 정도도 안 되는 480이나 360p 정도를 먼저 뿌리다가 버퍼링이 차거나 회선의 대역폭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서야 원래의 화질인 FHD나 4K 이상의 화질을 유튜브가 뿌려주는 것을 쉽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스킨만 해봐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단순히 화질만 해상도를 떨어뜨렸다라고 볼 게 아니라 회선 품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트레이트를 낮춤으로써 서비스를 일단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파일 복사 같은 방식과는 다르게 일단 낮은 거라도 제공을 해주고 이후에 여건이 확보가 되면 원래 좋은 품질로 보내겠다는 이런 알고리즘이 좀 넣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만약에 파일 복사로 환원해서 예를 든다면 일단 대략적인 텍스트 파일을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신호가 확보가 되면은 완벽한 파일로 다시 전달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디지털 파일은 완벽하지 않은 텍스트 파일이 오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중간에 여백을 발생시킨다든가 이런 방식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거의 그쪽 그러니까 디지털 무게성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설정을 해놓는 것이 아니고 음악 스트리밍, 영상 스트리밍, 실시간에 대한 것들이 부여가 되는 부분에서는 퀄리티가 확보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10초대에 나와야 될 소리가 10초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신호가 완벽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이쪽을 무시해버리고 10초대 이 순서를 좀 더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디지털로 이해를 하면 동기를 하느냐 비동기식이냐 이런 부분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동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클럭이라는 부분이 또 내부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필요해서 이것들을 싱크를 맞추는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굉장히 막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음악과 영상 재생이 있어서 화질 풀스펙 4K나 FHD를 내보내지 못하고 360이나 480p를 재생을 했거나 음질이 원래 대역폭인 뭐 24비트 96kHz를 재생을 하지 못하고 하위 비트레이트로 재생을 한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도 디지털의 오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류라기보다는 오류죠. 그걸 전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하향 조정을 해서 일단 뿌려주고 보는 부분이니까요. 신호가 끊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오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오류. 그래서 아날로그 오류들은 노이즈에 굉장히 심하게 그래서 제 화면이 막 찌그러지고 일그러지는 막 지지직거리는 거지만 약간 제 윤곽이라도 볼 수가 있는데 디지털이 끊겼다는 것은 완전히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오래전부터 쓰던 과거에 쓰던 외장하드입니다. USB 2.0 방식인데 이 하드디스크 케이스가 USB 케이블을 엄청나게 많이 가렸던 기종이에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런 외장형 장치 같은 것들을 근거리 기껏해야 USB 케이블 1m, 2m밖에 되지 않았던 걸 사용했는데도 어떤 케이블에서는 동작하고 어떤 케이블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분들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이게 스피커 케이블을 제가 잘라놓은 건데 일반적인 그냥 스피커 케이블이죠. 이것이 그냥 보통은 동으로 된 내부 금속이 사용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HDMI 케이블을 잘랐어요. 여기도 보면 이거 비싼 케이블 아니고 일반 번들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이제 페라이트 코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두 개 정도가 양쪽으로 사용이 되고 실드 케이블도 실드 심사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고 알루미늄 차폐도 되어 있고 전원선으로 보이는 네 개의 심선은 또 추가적인 알루미늄으로 감싸져 있는 번들 케이블 치고 상당히 좋은 디지털 케이블로 보입니다. 이게 번들 케이블이 이 편차가 진짜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이게 LCD 샀을 때 들어있던 번들 케이블인데 이렇게 중요도가 높은 장치에 쓰이는 이런 HDMI 케이블이 제법 이렇게 좋은 게 쓰이기도 하고 중요도가 낮은 장치나 저가품 사시면 내부에 들어있는 번들 케이블도 최저가품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도 어느 정도의 상호 호환성은 염두에 둔 경우가 대체로 많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케이블이나 이거 디지털 케이블이죠. HDMI. 이거는 스피커 케이블이나 인터 케이블에 들어가는 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둘은 아날로그 케이블이고 디지털 케이블인데 안에 보면 결국에는 심선, 구리 심선이 들어있어서 금속이 케이블로 사용되는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 선이 사용이 되면은 HDMI가 되거나 UTP 케이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이 인터페이스 차원에서의 케이블들은 사실상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라는 구분이 현 시점 21세기 지금의 기준으로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요런 광 케이블이거든요. 10m짜리. 요런 거는 안에 내부에 싸구려기 때문에 플라스틱 광 섬유가 들어가요. 이런 고급은 이제 글라스가 들어가고 이 안에 투명도라든가 이런 완성도가 높은 꺾임에 대한 우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이건 제가 10m짜리 광 케이블을 사용해서 원거리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에 음악을 들으려고 제가 사용을 했던 건데 정말 재밌는 게 꼽자마자 예를 들어서 24192 정도에 해당하는 고품질 소스를 넣었을 때 블루투스 1.0 기준 수준의 음악 품질이 재생이 됩니다. 이거 정말 그러니까 디지털 케이블이 길어지게 되면 정말 디지털 케이블도 급격하게 약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프로젝터 같은 거 5m 이상 케이블 써보신 경험 있는 분들은 케이블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고 3m 이내 케이블들을 위주로 사용하신 분들은 아무거나 써도 난다잘 되던데 이런 판단들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SPDIF의 규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데 이 케이블을 사용해도 음이 끊긴다거나 속도가 밀리는 현상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음질 품질만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경험에 의한 말씀입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요소가라고 느껴지는데 단순히 케이블은 또 케이블에 대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단자 결국에는 요 커넥터에서 발생되는 열화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케이블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들도 많은데 케이블에 꼽히는 단자에 대한 부분도 케이블에 못지않게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차지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디지털은 기본적으로 통신, 전송 방식은 진짜 디지털인데 디지털을 판독하고 전송시켜서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사용되는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전자회로와 다를 것이 전혀 없는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0과 1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거죠? 네. 디지털 판독에 대한 0과 1을 구분하는 방식은 완벽한 디지털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에 따라 다른데 어떤 경우는 자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광신호를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위값의 차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0이나 1이라는 이 이산적인 값들을 추출해내고 전송, 이동시켜주는 이러한 1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은 디지털인데 디지털 판독 과정과 앞단 또 후단에서의 처리는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전자회로의 설계 시스템 내에서 존재하는 중간 단위에서의 통신 체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니다. 반도체는 디지털 같다고요? 네, 반도체. 반만 도체인 거죠. 도체와 부도체를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인데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틱 헤드를 사용해서 이제 유리나 이런 금속판에 올라가 있는 자력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자력의 형태를 통해서 리드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SSD나 플래시 메모리와 같은 이런 메모리류들은 그 각각의 셀이라는 이제 소자, 반도체 소자 내부에 전자를 가두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것을 많이 가둬져 있냐, 조금 가둬져 있냐라는 부분을 측정을 해서 0이 들어있냐, 1이 들어있냐를 판독하는 것인데, 이 반도체 방식이 워낙 고속에 좀 유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쪽에서 이제 요즘 삼성전자라든가 상당히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를 다루는 회사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위값, 전자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디지털인가요? 아닙니다. 전하의 양의 값을 전자의 양을 측정해서 몇 볼트가 나올 때, 몇 볼트 몇 암페어가 나올 때 0으로 설계한다. 몇 볼트 몇이 나왔을 때 1로 설계한다. 이 각각의 시스템마다 다른 0일에 대한 이산값에 대한 측정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물리적인 방식이 사용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부터 디지털에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안에 내부적인 통신 체계에 한해 국한되는 것이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이용하는 전체 부분을 디지털 전체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렸던데 워드나 포토샵에서 텍스트로 0이라는 글자를 딱 쳐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고 좌우의 대칭이 완벽한 0이라는 글자가 그려질 텐데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이렇게 해보면 5니까 이렇게 구형, 원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계단이에요. 네. 디지털의 특징인 계단 방식이 이걸 샘플링이 높으면 해상도가 높을수록 이 계단 방식이 티가 덜 나게 되는 것이고 해상도가 낮으면 이 계단 방식이 티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시절에 하던 버추어 파이터나 철권 1 같은 경우는 정말 깍두기들이 싸우는 거고 지금의 철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사에 그나마 흡사한 고화질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날로그 방식으로 0을 한번 또 써볼게요. 제가 0이라는 숫자를 마우스로 그려봤습니다. 정말 삐뚤삐뚤하고 정말 별로죠. 안 그래도 악필인데 마우스 쓸 테니까 더 안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타이포그라피를 하시는 분들, 서예가 이런 분들에게 0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봐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컴퓨터처럼 정확한 0을 그리지 않는데 굉장히 멋스러운 0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분들한테 다시 타블렛이나 마우스를 드려봅니다. 앞서서 만년필이나 붓을 사용했을 때 정말 멋있는 0을 그렸었는데 이제 마우스나 타블렛을 쓰니까 갑자기 평범하거나 약간 맛이 좀 떨어지는 0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같은 0이라도 0이라는 이 한 글자, 1비트도 되지 않는 이 작은 내용이 이렇게까지 많이 다르게 되는 거고 이 0을 하는 부분을 아까 그분이나 타이포그라피를 하시는 분이나 제가 빨리 또 써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워드 프로세서에서 쓴 0보다 훨씬 더 나쁜 수준의 0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음악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키보드라고 하죠. 신디사이저, 뭐 가레지밴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이올린의 도를 한번 웅 하고 천다라고 쳐볼게요. 그렇게 해서 뿌뿌 키보드는 누를 때마다 완전히 똑같은 값을 연속으로 뚜두두두두두 한다라고 해도 계속 같은 값을 계속 내줄 거예요. 디지털 방식의 사운드니까요. 근데 뭐 제가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인 한수진님을 여기서 그냥 강제로 한번 소환을 상상으로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도를 친다라고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이용해서 도를 친다면 도도도도도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도도도도 하지만 뭐 중간에 웃으시기도 할 거고 완벽한 도를 계속 치지 못하죠. 네, 어떠한 막 0이라는 글자를 쓴 것과 되게 동일해요. 이 부분을 한수진님이 도를 이용해서 멋있는 음악을 연주하게 된다면 이러한 키보드, 신디사이저를 기반으로 음악을 많이 만드시는 거죠. 컴퓨터 음악을 악기를 연주해서 음악을 만드는 효율적인 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 거고 프로라든가 이제 뭐 클래식이라든가 어쿠스틱 악기가 위주를 이루어야 되는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마이크를 사용해서 레코딩을 해서 수음한 걸 다시 재믹싱을 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컴퓨터 악기가 많이 쓰인 음악을 듣다 보면 정말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다프트 펑크 뭐 이런 음악들은 뭐 컴퓨터 음악이지만 자연음의 초월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컴퓨터 사운드 같은 경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쉽게 질린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이 좀 강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한수진님 같은 경우가 어떤 음악을 똑같은 방식으로 키보드로 쳤을 때랑 진짜 악기를 사용해서 연주를 했을 때랑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균일하고 이상적인 방식은 컴퓨터 악기로 친 바이올린의 사운드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완벽하게 1000번을 친 도가 완벽히 똑같은 도가 아닌 도를 치는 악기를 사용해서 또 심지어 몇백 년 전의 악기를 사용하는데 더 기품 있고 우아하고 자연스럽고 예술적인 어떤 가치를 갖는 그런 음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앞쪽에서 사용된 것과 뒤쪽에서 사용된 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가 그 한수진님이 쓰는 악기를 가지고 도를 쳐볼까요? 바이올린 치지도 못하지만 친다라고 해도 거의 소음에 가까운 소리가 날 겁니다. 네, 이렇게 라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에서는 디지털 방식에서 제가 키보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도가 나오고 좋은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최상급자들이 이용하는 단계의 레벨에서는 아직 디지털 기술이 아날로그 기술에 상용화된 기술들은 근접하지 못한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디지털은 디지털 통신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우리의 생활의 편의를 또 특히나 대중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말 분명히 대단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발전이 현재 상황이 최대이고 절대 불변하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차세대의 디지털 통신 방식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왜? 완벽하니까요. 근데 저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날로그보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라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오류나 부족함이 적은데 이걸 각각의 뭐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하는 곳은 비트레이트가 통신이 효율이 떨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처치를 해서 그 부분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도록 한다.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파트에서의 개발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그것들을 최대한 더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다 보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완벽한 디지털 기술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인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날로그가 적합한 파트가 있는 거고 디지털이 적합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 디지털이 발생한 건 아날로그의 약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나타났지만 이 둘은 확인자가 사람인 이상 계속적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에서 발생되는 실효적인 부분과 따로 떨어지는 부분을 따로 좋은 부분에서 아날로그 쓰고 또 이거 디지털이 좋은 부분에서 디지털을 쓰는 방식이 최고인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디지털이 우수하다거나 무조건적으로 아날로그가 최고라든가 이런 생각을 구태여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여라도 디지털 케이블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비싼 케이블을 써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껏 디지털 케이블 비싼 걸 쓰시라는 것을 추천드린 경우가 없어요. 긴 케이블인 경우에는 고급 케이블을 쓰셔야 됩니다. 짧은 케이블일수록 그 차이가 조금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차이가 안 나타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편하게 막상 쓰시면 됩니다. 큰 차이가 나타나고 느끼신 분들은 차이가 느끼신 대로 좋은 케이블을 쓰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경험을 해본 분과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의 차이도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프로젝터를 오랜 시간 동안 20년 넘게 사용을 했고 오히려 컴포넌트나 S단자, 컴포넌트와 같은 아날로그 기반의 장거리 10m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에는 노이즈가 좀 낄지언정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를 경험해봤던 적이 없는데 디스 케이블은 아예 화면이 안 나와서 호환성이 맞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HDMI에서는 저는 적지 않게 느꼈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10m 케이블을 구비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아직까지도 편하게 쓰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경험치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의 예민성, 정확성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는 데에도 디지털 기술이 쓰이는 거고 우리가 음악을 듣고 기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통신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방식 또한 디지털의 큰 수혜 과정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더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목숨이 디지털 기술의 완성도가 떨어짐으로 아사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것 더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해당 게시물을 준비했고요. 제가 예를 들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쓴 이 비유를 비약해서 비판하려 든다면 저는 굉장히 비비크림을 발라야 될 것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